이 댁에서 황칠남은 부엌살림의 1등 공신입니다. 전복장을 만들 때도 황칠나무 잎을 듬뿍 넣어주죠. 장아찌야, 그거 할 거거든요. 어. 할 건데 황칠이랑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쪄내려고요. 아, 전복을요? 네, 전복을. 어. 그러면 황칠이라고 일단 하면 황칠이 전복에 있는 비린내도 살짝 잡아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쪄내보려고요. 황칠을 어디 넣고요. 황칠 나무 말른 거. 전복 장 맛을 좌우하는 간장물 또한 황칠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황칠로 만든 술까지 더해주더군요. 전복에 간장물이 충분히 배이도록 1시간 이상을 끓여줍니다. 맛있게 들었네. 3, 4일 정도 숙성시켜 먹는 게 가장 맛이 좋다는군요. 옛날에는 뭐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는 이쪽에서는 많이 해서 먹어요. 전복이 그만큼 이쪽에 많이 나오니까 평상시 이쪽 사람들도 많이 해서 먹고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줘요. 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인심도 KBS